야, 잘 밀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오, 끌었어. 포탈, 가서 포탈. 그렇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 쫓아왔어요. 캐발, 캐발. 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야지. 네, 포커스, 포커스. 하다 보면은 자꾸 중계하던 버릇이 생겨가지고. 예, 예, 예. 직업병이죠. 네. 한번 던져줘. 나는 그냥 한 번씩 던져. 잘 들린다. 안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살아요, 이제. 그니까 빨리는 사거리를 안 주시면 돼요. 빨리는 사거리를. 궁극기가 없으니까 좀 살이죠. 이거 극단 궁극기 오잖아요. 네. 제 블라디 체력이 저렇게 유지가 되면은 킬타임이 나와요, 지금. 궁극기까지 살아요. 자, 날 밀어주니까 가스 뿌리면서 타워에 오는 건 먹고. 네, 쭉 들어가요. 빨리면 손해요, 무조건. 섞고, 돌리고, 섞고. 만평 유지가 생겨, 만평 유지가 생겨. 플라스크, 플라스크, 예. 그냥 항상 복용하세요, 항상. 지금 뭔가 이렇게 푸시푸시 하는 게 뭔가 이상한데? 궁! 궁수가 지금 붙어요? 궁고스트, 궁고스트! 다녀요! 던져! 아, 너무 빨리 쐈나, 그거? 아니, 괜찮아요. 자, 던져! 왜, 왜 안 던져? 던져, 그렇지!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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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돌지동, 돌지동! 비벼, 그렇지! 그 다음에,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때려, 때려! 바틸, 바틸, 바틸! 바틸, 그렇지! 와! 킥타임이 나온다고, 이렇게. 집에 가요? 이게 쌍둥이 힘입니다.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어차피 이제 블래스팅 완드 나오잖아요. 865 완드. 집에 가요. 무슨 완드야? 그 3865 완드. 공주의 마법봉. 정균봉, 정균봉! 야, 제가 그 이름 싫어가지고 안 보려고 했는데. 블래스팅 완드로 하죠, 그냥. 예. 예, 영어로 합시다. 3키 1레스, 캐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네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와, 선생님 좋네. 카스틱스, 카석스가 카직스한테 좀. 왜 개기지? 근데 조합상 지금. 왜 개기지, 이제? 이게 지금 카직스가. 왜? 굴다가 만드지. 왜 개기지? 어, 그래도 갱 왔다. 어, 갱신 같은데? 아니네? 어, 트위스트 하나 주고 만드. 어, 이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밀어요? 네, 이거 쭉쭉 밀어요, 이것도 그냥. 블라디 어디 갔지? 이제 솔키 타임이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이거 밀고 미드로 가죠 이제. 당했습니다. 여기 이제 볼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거 막아야 돼 이제 가가지고. 반지배 가고 있어. 예예. 궁극기도 있고. 이제 미드집 비었잖아요. 미드 주인 비었잖아요. 네. 미드 한번 꽂고 가야 이제. 쭉 밀어 또. 예아 네. 어, 저거. 아군이 당했어. 오. 일단 따라가 보죠. 아, 아니야, 미녀 먹어야겠다. 네. 탑으로 바로 올라가죠, 그리고. 타워 미니겠네. 탑으로 고고. 탑으로. 처치했습니다. 탑으로 가요, 탑으로. 탑으로? 네. 타워 밀리면. 카더스 궁, 아, 궁 잘 쌌네. 이득이에요, 이러면 또. 오, 레벨에서는 앞섰어. 블라디보다. 이게 솔킬의 힘이에요, 솔킬의 힘. 이게 또 궁 왔죠? 쌍둥이 거의 다 왔어요. 저거 또 싸움 거시면 됩니다, 아직 또. 거리 나올 때 바로 그냥. 방심 유발시키고 지금 공기 쓰고 달려가지고 돼요. 쏘 달려가요. 던져. 그렇지. 달려가다가 이제 도망갈 때 가스 그 뭐야 끈끈이 그렇죠. 평타가 너무 쓰지 마시고 붙어요. 붙어. 일단 붙어야 돼요. 쌍둥이. 일단 붙어요. 붙고. 아이고 잘못 뛰었다. 안돼. 이거 방생이야. 도망가요. 위험해. 그렇죠. 오른쪽. 오른쪽 부시고 도망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제 피 없어요. 어차피 괜찮아요. 돌아가야 되겠네요. 네, 여기 와도 박으시고 집에 가서 그냥 그거 사오죠. 연금의 지팡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드도 밀었네. 어, 얘 다이브 개운데요. 나이 밀죠 이거. 플라스크 주시고. 어, 괜찮아요. 우리 플라스크 많아요. 연기. 아까처럼 그 약간 모자란 사람 연기를 하시면서. 아, 와도 봤다. 저 바로 앞에. 어, 싸움 안 났네. 이거 백핑 찍고 집에 가야 돼.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도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바로 위에. 저 끈끈이. 옆에 무시. 그렇죠. 나이스. 그렇지. 잡았다. 요놈! 잠깐, 너무 아파 가시면 안 돼요. 지금 궁극기 없거든요? 무시야 쓰시고. 드리블. 가스 안 무시면서. 유형거리는 최대한 벗어나고. 저거 그 뭐야 이름 뭐야 그 자크 공 됐다. 자크는 버리고 공기 쓰고 달려가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아깝다. 탑으로 미니언 먹어. 이게 무조건 미니언을 놓치면 안 돼. 신지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미니언만 먹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밀려 드시면서 쭉쭉 밀고 지금 블라디 죽은 와중에 웨이브가 3개를 뒀었어요. 웨이브 3개를 완전히 망한 겁니다 지금. 갈까요 집에? 네 집에 가죠. 네 밀로 오나? 아니 백핀 찍어주고 그 집에 가서 그냥 그냥? 네 쟤 좀 쟤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백핀 찍어줘야 돼요. 괜찮아요 빼요 빼요 저거 절대 못이겨 지금. 오, 오. 왜 안 빼? 트위스타 집에 가라고. 오, 어, 타이밍 놓쳤, 타이밍 놓쳤어. 이런 식으로 또 말리네. 뭐 어떻게 이거 지켜야 되나?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야. 누군가 새로 와야 되는데 누군가 아르몬 지금 밀리거든요. 지킬까요? 집에 가 좀 버릴까요? 타워에 핑 한번 찍어줘야 돼. 타워에 그 알트 누르고 타워에 핑 찍어 누가 먹고 해야지. 안돼 그러지 마. 아군이 당했어. 너 죽어. 네 두 번 가죠 그냥.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러면 집을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손해가. 그렇죠. 트위스타가 지금 약간 팀 전체를 말리한 거예요. 일단은 이거 먹고. 네. 다 먹어 앞에 것까지 그냥. 딴 데 갔을 것 같아 지금. 그것이 문제. 지금은 블라디아 물어도 끈끈이만 잘 쓰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쌍둥이도 있고. 어 지금 싸움 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무시하고 일단 집에 가죠 저희는. 무조건 집에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그그 그 체력 500 올라가는 거 뭐죠? 체력 500 올라가는 게 뭐야? 그 자이언트 벨트. 네. 그거 가시면 돼요. 아 체력 500인 거 380이구나. 와드 두 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합류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인 운영 방법은 이거예요. 탑라인에 밀어놓고 한 명을 탑에 불러요. 네. 그다음에 체력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공기 쏘고 다이어 하세요. 쌍둥이 쓰시고 발 밑에 그냥 끈끈이 끈끈이 그쵸? 지금 블라디 잡아요. 블라디 잡아요. 블라디 잡아요. 저거 빼요. 저거 빼요. 저 뒤로 쭉 빼야 돼요. 블라디 잡아요. 그렇지 그렇지. 카이스 카이스 던져 안쪽으로 던져요 그냥. 어차피 카이스 어차피 죽어야 돼. 오케이 카이스 궁 쓰면은 한두 명 죽을 거야 지금. 그렇죠. 그렇지 저 잡어. 아유 트리스타나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미안해 맡겼어. 뭐하죠? 죽었어. 괜찮아요 일단 지금 살 거 없네요. 네 살 거 없어요 지금. 잠깐 탭 좀 눌러볼 수 있을까요? 제 조합이 이건 헤르메스를 한번 가야겠네요. 헤르메스 일단은 라일라의 수정원부터 먼저 띄우고 라일라의 수정원 네 그다음에 헤르메스 미드를 쭉 밀까요? 네 미드 쭉 미세요. 미드 터렛은 밀렸고 탑 터렛은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네 당장 뭐 그러니까 팀 전체가 괜찮으면 탑 타워 밀어도 되는데 팀 전체가 밀리니까 멀리 가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 할지 모른다. 여기는 진짜 보니까 시티 가드처럼 항상 근처에 있어야 돼요. 와드는 어디 깔까요? 와드 원래는 탑 쪽에 까는데 바텀 쪽에 하나 까는데 탑 쪽에 하나 까는지 깔죠. 바로 앞에 하나 그리고 여기 바로 왼쪽 붓이죠. 여기? 네 그렇죠 그 위치 하나 잘 들린다. 바로 앞에 하나? 네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좀 미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람머스가 탑을 먹고 있는데 뭐 있다. 트리스타나 레드 먹으러 하면 될 것 같은데 관심이 없네. 네. CS가 더 좋죠. 네. 저 미드 저거 싸우면 좋거든요. 지금은요 무조건 오 큰일 났어. 공 쓰고 그냥 싸워도 될 것 같아요. 한 빼 너무 포커스다. 너무 포커스다 지금. 남쪽 빼시고 유령 쌍둥이 유령 그렇지. 많이 살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지금 판테온 궁 빠졌고 다른 케이트님도 궁 빠졌어요. 큰 손해는 아니에요. 정균봉? 네 정균봉 제가 그런 말 해도 되나요? 꼬마봉 좋네. 용 먹는데 용 이거 줘야 되나요? 네, 줘요. 어차피 저희 타이밍은 카와스의 머리에 초세포 들어왔을 때 카와스 궁극기와 함께 난타전 하시면 되거든요. 카소스 연운은 좋은가요? 저게 후반 가면 굉장히 좋은데 초반에 라인전이 좀 약하거든요.
지금 당장 라인전도 끝났고 템도 잘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제 탑으로 이동해요. 드래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홀스 그 사장님의 그 포커스는 첫 번째가 이제 케이틀린. 근데 케이틀린이 너무 멀어요. 네. 던져도 우리 팬이 못 때릴 것 같아. 카직스를 뒤집어. 그러면 카직스. 카직스? 카직스 케이틀린? 근데 카직스도 안 보여. 그러면 블라디, 뭐, 블라디 발 밑에 그냥 끈끈이 깔아주고, 판테온이나 이런 애들 바깥으로 던져버린대요. 진짜 타이틀 없으면 블라디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바깥, 우리 편 쪽으로 던져요? 아니면은? 블라디는 위험소니까 바깥으로 던져, 바깥으로. 바깥으로. 카직스는 네. 우리 편 쪽으로? 그렇죠. 블라디는 폭탄이에요, 지금. 딴데 가다 할 거 없으니까 저기 윗부시에 숨어있죠 그냥. 그까 말까. 그것이 뭐. 카직스 믿음이 있는데 미드 쪽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싶은 거 아닐까. 아 그렇네요. 희망사항이네. 자크도 있고. 어 문이 닫았어. 아니. 야. 오 살았어 살았어. 저 싸울까요 블라디? 무기 쓰고 달려가세요 한번. 피하는데? 이러면 그냥 타타 쭉쭉 한번 그냥 쭉 밀어. 어차피 당분간 싸움 아니면 쟤네 다 공격 다 빠졌고 판턴도 밀으니까 앞라인까지 쭉 밀어요. 예, 앞라인까지 블라디 쪽으로 불러야 돼요 지금. 블라디가 저쪽에 합류하지만 못하면 예, 이쪽 오고 있어요. 이러면 됐어요. 궁극기 빠졌어도 한 명 이쪽 불렀으면 어차피 쟤도 없는 거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러고 이제 100호만 더 있으면 라인에 나와요. 골렘 드세요 골렘. 저 위에 쌍둥이 골렘 드시고 라인에 뽑으면 돼요. 라일라이가 슬로우 그 이제 슬로우가 걸리잖아요. 네네. 그게 슬로우 걸리는 게 시간이 다 돼가. 어떤 거는 좀 많이 느려지고 어떤 건 좀 덜 느려지고 이런 느낌이던데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단일 타겟은 슬로우가 많이 걸리고요. 광역기는 슬로우가 조금 걸려요. 15%인가 그거밖에 안 걸려요. 이게 그리고 오 잡았어. 미드로 아니다 아니다. 미드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뛰어야 뛰어요. 그러면은 어 잠깐만 판테온도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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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쌍둥이 따라가 판테온 쌍둥이 풍선 잡혀. 지금 라모사 잡을 거야. 라모스가 그렇지 라모사 잡을 거야. 어디로 갔어? 오 있다. 오 뭐야? 아 약간 말렸다 이거 미드. 판테온 신발이 돼. 없어요. 아 맨발이구나. 완전 판테온이네. 판테온이죠 뭐 그냥. 언젠간 잡죠 저거. 예. 이거는 그냥 킬은 트리스타나 주고 그냥 끈끈이 깔아요. 끈끈이 깔아도 이제 그 어시 먹으니까. 이거 바텀 쭉 밀어요. 지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집에 가네. 아, 같이 가요 그냥 집에. 이거 하나만 밀까? 네 이거 밀죠 그냥. 네. 아, 눈앞에 미녀 있는 상태고 안, 그 뭐야 안전이 보장돼 있으면은 무조건 미시는 게 좋아요. 다 그게 힘이 되니까. 그래 집에 가서 라일라이. 그렇죠 지금 템 엄청 좋은 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온 건데. 어 얘도 라일라이. 괜찮아요. 쟤는 하나 무기고 저희는 그 FPR 풀고 다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와드 두 개. 와드 두 개. 그렇죠 와드 두 개 굉장히 좋아요. 이거 탑으로 가요 탑으로. 탑으로. 네 탑으로 쭉쭉. 다음 드럼까지 탑에 와드 두 개 받고 계속 미시면 돼요 그냥. 탑 어디 쪽에다 여기다가 하나. 바론에 하나 그리고 블루 앞에 하나. 바론에 하나 여기. 네. 알겠습니다. 라모스가 민용심이 좀 있네. 그 다음에는 헤르메스. 그렇죠 헤르메스. 라모스가 사실 라모스도 좀 돈을 벌어서 탱키해지면 좋은 것 같아요. 라모스 오 라모스가 오 탱 잘 나왔네. 오 신속의 장하에 지금 괜찮은 게 쟤네 AD가 좀 많아서 미드 카지스도 AD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신디 잘 컸어요. 신디는 더 이상 성장해봤자 잘 들린다. 뭐, 당연히 성장은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다른 지금도 충분히 게. 세다. 그렇죠. 탑 계속 미나요? 네 쭉쭉 미세요. 이거 한 번 더 밀고 한 번 더 밀면 한 명 올 거예요. 그때 미드 달려가세요 미드로. 안 올 수 있어요. 더 밀고 저쪽 가 블루 아래쪽 그쪽 있죠. 네. 경유해서 미드로 뛰어가세요 그냥. 지금? 오른쪽 지금 오른쪽으로 뛰어가세요. 한타 열어야 돼. 한타 열면은 무조건 이겨요 지금. 한타 진짜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못 막아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 그런데 그 낙동 시간이라는 게임이. 자 카스 궁극기도 있고 이거 케이크만 죽으세요. 오케이 다 잡았어 이거 찍어가 궁극기 쓰고 유치가 쓰고 쌍둥이 일단 판테온부터 던져 불 지르고 확실하게 마무리. 그렇죠 버려 어차피 죽었어 버리고 뛰어가 하나씩 마무리하시면 돼. 지금 터미네이터 아무도 못 막아 지금. 아무거나 던져 아무거나 블라디도 좋고 아무거나
너무 카시나가 안 돼요 지금. 플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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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디. 좋지. 뛰어가 뛰어가 안 죽어 안 죽어 뛰어가 뛰어가. 플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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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트. 플라스트. 아. 아 고립 좀 아프네. 고립이 좀 아프네요. 잘 컸네 카식스가.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예 네, 괜찮아요. 타워 암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한타가 망한 게 아니거든요. 카서스가 킹 먹고 타워 암이었어요. 이러면은 쌤쌤이에요. 상관없습니다. 타 공민잖아요. 트리사나가 또 알리스타를 원망하는데. 예. 알리스타가 밥 잘 닮았다네요. 그 다음에 또 와드를 추가적으로 할까요? 그렇죠. 지금 와드 사시면 돼요. 뭐 전형적인. 어, 저 안 돼. 가면 안 되는데. 스마이트 먹나? 하지 마. 그치. 이게 상대방이 부활해서 그 위치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네요. 근처에 다 있을 거거든요. 네, 다 있죠, 저 근처에. 저희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도발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드래곤볼, 지금 드래곤 뛰어가죠, 지금. 진짜 다 구해주러 갔네, 저것도. 지금 드래곤 가면 되는데. 드래곤 가면 지금 이득이거든요, 지금. 아, 어렵다. 다 무시하고 그냥. 아, 아니요, 지금은 미드 쪽에 상주하죠. 바로 땅일 수도 있으니까. 저 끈끈이 풀어주시고, 저 위험하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아, 트랩. 버려, 못 받아, 못 받아. 버려, 버려, 버려. 버리고, 미드 한번 그려요, 미드 한 번. 어차피 지금 위치 파악이 되니까. 안 돼, 바론 간다. 트리스타 집에 가면 돼. 바론으로 가요, 바론으로. 트리스타 집에 가면 돼. 아, 집에 갔어. 지금 바론 어떻게 되고 있죠? 아, 못 막는다, 이거. 가면 자살이에요, 지금 이거. 아, 큰일 났네. 저거. 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와, 이거 어렵네. 어렵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뭐 있다. 아, 드래곤 있다 먹고 있죠. 라모스가 또 슈렐 안 써줬다고 저러고 있어. 드래곤 있다 먹고 있죠. 가스 뿌리면서 그냥. 천천히 라모스도 오니까. 라모스가 모르는구나, 드래곤 때문에. 하고 있다. 어, 빼요. 던지고, 끈끈이 풀어주고서 빼요. 아니, 빼야 돼. 얘네 지금 근처에 누구 있을지 모르겠다. 올 것 같죠? 예, 너무 까매요, 지금. 다 까매 지금. 나도 어디 여기다 깔까 여기라도? 네, 그래서 블루 뺏기 싶으니 깎아세요 그냥. 어우 굉장히 까매 맵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 내 군생활 같은데? 굉장히 까맸거든요 그때. 네. 어디다 또 하나 있는 거 어디다 깔까요? 하나 미드에 까죠 미드 가운데. 네. 그냥 라인에? 네 까세요 거기다 그냥. 제 블루 먹었네. 저거 한타를 하죠 그냥 가서 궁 있으니까. 가는 지금은 한타 해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물렸네, 한타 해야되네. 끈끈이 뿌리고, 쌍둥이. 케이틀링. 그냥 케이틀링 찍어놔. 그렇지. 잡어. 잡, 그렇지, 마무리했고, 칼스. 유치아, 칼스. 아, 못 따라가는구나, 이거. 던지고, 그렇지. 마무리할 거야, 얘들 이제. 도망가시고, 그렇지. 한타 이겼어. 이거 지금 자크 티가 없었어. 노딜이야 노딜. 잘 들린다. 아, 티 없어. 어, 좀 마무리하고. 학살 중입니다. 됐어, 한타 이겼어. 이 바론이 있어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이 동네 굉장히 재밌네요. 바론 버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장식이야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붙이는 막 불 있죠? 그런 것 같네. 돌아가면서 반짝반짝 거려 그냥. 보라색만 나고 뭐야 이게. 하나 더 밀까요? 아, 빼야 돼. 이게 솔랭을 이기려면 핑을 잘 이용해야 돼요. 핑을 무조건. 드래곤? 아니 드래곤도 위험해. 지금 무조건 빼요 그냥. 원래는 드래곤 먹어도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날지 몰라가지고. 쟤네끼리 먹네? 냅둬요. 제 비즈니스 아닙니다. 냅둬도 돼요. 상관없어요. 안 먹. 어, 없어. 아, 없네. 없네. 다행이다. 네,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가죠? 탭 한번 눌러보죠. 아, 탭 한번 눌러보고. 이런 건 좀 살 거 없어요 지금. 그 란두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살 게 없거든요. 와드 사세요 와드. 와드? 네 와드 두 개. 민병대는? 아 지금 상관없어요. 안 사도 돼요? 네 지금 괜찮아요. 어차피 살 타이밍이 네. 상대가 바론 타야 할 때 뭐 이럴 때인데 지금 그것도 아니니까. 잘 들린다.
또 민병대는 불리한 타이밍에 간 템이라 지금 좋거든요 상황이. 지금 대머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터미네이터야 지금 이거 아무도 못 막아요. 와! 정렬까지! 정말 자랑하네 저러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죠. 어떻게 할까요? 미드를 좀 밀어요? 상대방이 와딩을 하고 이렇게 잘라먹는 플레이가 좋은데 와딩 우리 깜깜하기 때문에 네 까매요. 어 이거 빼야돼 빼야돼 굉장히 위험해 지금. 탑에 블라딩 안 보이거든요. 어 그래 쿵쿵쿵쿵쿵쿵 오는게 끈끈이 오는게 끈끈이 필당 3m 끈끈이 아 끈끈이 안 쏟았으면 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아 이거 일단 그거 뭐야 사운딩 어 썩썩썩 판테요 판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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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테요 판테 판테 그 다음 블라딩 평타를 안 치시고 좋아요 이렇게 투만이 평타 안 치시고 그냥 도망가 도망가 지금 도망가야 돼. 이게 후반에 평타를 치시면은 평타 치다가 거리가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 가스가 이제 안 붙는 거예요. 그냥 불교빙을 돌기만 네 그쵸. 그리고 완전 겹쳤을 때 한 대 툭 쳐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안 싸울 수가 없었네요. 트리스타나가 자꾸 자기를 지키라고 오바를 하니까 그러지 트리가 진짜 단독시키면 너무 어떡해. 하지만 온라인 게임 저런 사람 쓰면 피곤했는데 그게 꼭 1탱 1회 정도 사냥하는 막 뒤지어도 막 보고 이제 힐 안 주시고 보라고 하면 하 이래 같더라고요. 딱 그런 사람 같아요 지금. 게임은 안 끝나겠네요. 좀 앞점프! 탑점프! 아, 배기가 저렇게 해놓 저러면서 나를 안 지킨다! 장난이 아니네. 예, 네, 저 쫓아가는 거 보세요, 저것도! 분나방인데, 분나방? 일단 뛰어가죠, 뭐. 아, 이것도 없으니까. 아유, 이거 힘들겠다. 이 원래라면 들어오는 암살자 끊어내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건데, 암살자 끊기자에 들어가니까 이게. 그 아마존 강에 들어간 피라냐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트리스타 다 찍고 가네요. 에휴 와드 박죠 와드나 뭐 와드 어디다 박을까요? 네 미드 가운데 하나 박아주시고 네 박고 한 번 더 밀고 바로 내가 박고 탱크 그냥 버리세요 그냥 저 어차피 안 죽으니까. 트리스타나가 킬에 욕심 안 되고 몸만 사리고 뒤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쵸 자기가 앞점프를 하고 안 지킨다고 저렇게 징징거리니까 할 말이 없네. 사람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인데. 아직 게임 잘 모르는 걸 거예요. 에이, 뭐 사실 뭐 말리면은 다 남탓하는 게임이니까요. 바로네 와드 박죠 바로네. 괜찮죠. 그럼요. 바꿔 왼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오른쪽 빠지면 위험하거든요. 네, 왼쪽으로. 아니요 왼쪽. 아 괜찮다. 위로 이렇게 탑 쪽으로? 네 지금 아 얘네 여기 시야가 없네. 자를 생각이 없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지금 글로가 안 돼요. 굉장히 네, 위험하고. 코아스 글로가 안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없어, 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붙지 마줘야죠. 인간화드가 대해주겠습니다, 카사스님.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시간이 다 되고 바텀 오네요.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백핑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북딥이 달렸어. 어떻게. 아, 좀, 예, 힘 뺀 건 좋았는데. 이거를. 어, 플라졌다. 뛰어. 쌍둥이 쓰고, 공기 쓰고. 달려가야 돼, 지금 달려가야 돼. 블라딩 없잖아 얘들아 지금이 한타 싸움이야. 카스 집에 간다. 와 아니 지금 아 이거 어렵네. 방금 들어간 이유가 블라디가 미드에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싸움... 카소스가 집에 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 무조건 그냥 자동 싸움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건데 아 어렵네. 이런 식으로 얼른 플레이 다 하는 거지. 제가 욕먹었네요. 네, 원래 이렇게 얼른 플레이 다 하는 건데, 칼을 먼저 펴는 사람은 무조건 이긴 거예요, 원래. 카사스가 만화가 없었나봐요. 아. 그거 드는 거고. 저 때문에 지금 결과가 됐네. 뭐. 에휴, 그때문에 다크나이트가 되셔야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한 시티링이 뭐였죠? 보답 시티? 네, 보답 시티 시민들이. 란두인? 네, 란두인. 하위, 아, 방어. 네. 지금 보다 시티의 시민들이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고 초피스가 나쁜 놈인데 베스트맨을 욕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베스트맨을 욕하는 거야 지금. 저기 초피스 카스가 집에 갔잖아. 아 어렵네요.
우와. 사실 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게임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라인전에서는 승리를 가져간. 그렇죠. 전형적인 탑솔의 정신 승리 그런 겁니다. 제일 많아 탑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난 라인전 이겼는데 게임 왜 지냐 이런 거죠. 아무튼, 네. 밀고 빠지고 해서, 그렇죠. 네, 한번 오버팡이 하면서 뒤집기로 저쪽으로 한번 더 뒤집고, 그렇죠. 나는 웨이브 다 먹고 상대는 한 웨이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확 벌어진 거야. 그래서 솔킬도 나오고. 거기 이래서 쌍둥이가 나온 그 신지는 블라디를 이긴다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쌍둥이에 이속이 있어가지고, 블라디가 도망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뭐 1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네. 뭐, 싱크는 잘 맞았죠. 시키는 대로 잘 한 것 같아요. 과정이 좋았으니까. 아, 뭐 한 90% 맞은 것 같아요. 90%. 아, 90%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롤바타! 강키 선생님과 함께하는 롤바타 함께하고 계십니다.